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니키입니다. 오랜만에 또 강의, 인터넷 강의를 찍었고요. 하루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주말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새벽을 좀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진도가 많이 빨리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날짜 잡아가지고 빠르게 진행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저번 시간에는 이제 백트랙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렸고요. 이번에는 제가 집필을 하면서 가졌던 그런 환경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경 구성 같은 경우는 직접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한번 책을 보면서 순서대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실습하는 게더 효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습은 제외를 하고 간단하게 왜 제가 이거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된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부분을 중점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호스트 기반에서 하면은 좀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빠른 진행을 위해서요. 가상 머신을 이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모이킹 아니 취약점 진단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악성 코드 분석을 할 때는 제일 필수적인 거는 이제 가상 머신이죠. 그래서 가상 머신으로 스냅샷을 찍어 놓고 어떤 문제 그 진단하는 과정에서 이제 변경된 것들을 계속 체크하기 위해서는 계속 다른 그 초기화로 한 다음에 한다거나 아니면은 되게 많은 환경들을 다 구성하기 위해서는 가상 머신만큼 좋은 거는 없죠. 그래서 VMA하고 이제 버추얼 머신이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른 부분들도 있긴 있는데요. 두 개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VMware 같은 경우에는 VMware 이제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라이센스 있는 것들, 이게 즉 무료로 파는 것도 있고, VMware 같은 경우에는 VMware 플레이어입니다. 근데 플레이어가 버전 4까지는요, 완전 프리 버전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V5 버전부터는 일부 이제 라이센스 입력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VMware 4에서도 충분히 모든 걸다할수 있기 때문에요. 라이센스 문제가 걸리거나 이렇게 회사에서 쓰는 것들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거나 하면은 VMware 4 플레이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프리 버전에서는 VMware 4 버전에서는 스냅샷 기능이 없습니다. 즉 어떤 그 악성 코드 분석을 할때 악성 코드 분석 그 진행 과정마다 이제 자기가 놓친 것에 대해서 부분 놓치면은 중간에 이제 스냅샷을 찍었던 부분으로 다시 이게 돌아가는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이 없다 보니까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계속 이미지를 복사를 해서 사용한다거나 그런 기능들이 필요를 하죠. 버추얼 머신 같은 경우에는 뭐 무료로 다 사용할 수는 있는데요. 예전에는 좀 속도 차이, 이게 VMware보다는 좀 속도 차이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VMware를 좀 사용을 했었는데 요번에 버추얼 박스가 이제 업데이트 되면서 속도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빨라진 부분들이 있고 기능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제 좋아진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추얼 머신을 좀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백트랙 이미지 같은 경우에 VMware 버전을 좀 지원을 VMware 버전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버추얼 박스를 사용을 한다면은 백트랙이나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 다시 설치를 여기 안에서 가상화해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같은 경우는 이두 개에서 제가 링크를 걸렸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게 지금 링크가 잘못됐네요. 이거 나중에 수정하겠습니다. 책 보시면은 링크 거기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따라가시면 됩니다. 예. 두 번째 이제 백트랙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제 백트랙 이미지가 필요하죠. 백트랙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iOS 버전이 있고요. 그리고 VMware에서 이게 직접 여기에서 설치를 해서 VMware 버전 설치를 해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냥 VMware에서 불러오면은 바로 실행이 될수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직접 가서 좀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레지스터를
뭐 등록을 해가지고 하도 되고 레지스터 하면은 뭐 각종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냥 다운로드를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VMware R릴리즈 1에서 릴리즈 3 버전까지 모두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책에서는 대부분 릴리즈 3 버전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릴리즈 3 버전으로 하고요. 여기는 이제 그 주요 윈도우즈 매니저인 GUI 환경 같은 경우를 구성하는 것이고요. 그냥 그대로 놓고 여기서는 64비트냐 32비트냐 하는데 32비트에서만 이제 VMware 이미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그 컴퓨터가 만약 가상화 지원을 한다면 64비트로 하면은 좀더 빠르겠죠. 근데 32비트로 하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다운로드 하면 되고요. 설치 과정이 만약 불필요하다, 예, 설치 과정 나는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VMware 버전으로 그냥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기서 설치를 그 압축을 해체를 해가지고 VM 플레이에서 불러오면 됩니다. 뒤에 후속 버전에 이제 칼리 리눅스도 동일합니다.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미지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 아래 보면은 VM 매니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니죠. 여기 VM 이미지 같은 경우도 그 다음에 삼성 암칩 정도 게그 저희 그 안드로이드 환경 그쪽이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각종의 그 플랫폼에 맞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레지스터를 하냐 아니면은 그냥 다운로드를 받냐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1.0 버전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할 수가 없고 여기 보면 이제 VMware 버전이냐 아니면 IS 버전이냐 동일하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OS 버전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직접 설치를 하면 되고요. 하지만은 이제 VMware 버전을 다운로드 받았을 때 이게 그 플레이어에 대한 버전마다 불러올 수 있냐 불러오지 못하냐라는 것이 있어요. VMware 같은 경우에는 그 버전을 좀 많이 탑니다. 이게 상위 버전에서 만들었던 이미지를 하위 버전에서 불러오려고 한다면은 불러오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칼리 리눅스를 받아가지고 아예 그냥 iOS 버전으로 받아서 한글까지 초기에 설치를 할때 이제 한글 버전을 설치하게 되거든요.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그 한글 버전 언어까지 그냥 선택을 해서 한 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들이진 않습니다. 한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다 설치가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iOS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트랙은 다 설치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진단자 입장 그리고 공격자 입장에서 설치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상을 선정을 해야죠. 만약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 자사 서비스에 대해서 진단을 할 시에는 그쪽 이제 담당자들 운영자와 개발자와 허락을 받고 이제 진단하면 되겠죠. 그렇게 진단 도구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허락 없이도 자사 서비스를 진단을 하는데도 허락 없이 진단하면 그냥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내부적으로도 소역사를 쓰죠. 자사의 서비스를 허락 없이 해킹하는 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꼭 허락을 받고 동의를 얻고 진단을 하라고 그렇게 권고를 드리고 싶고요. 만약 없으면 이제 테스트 환경을 만들어야겠죠. 제가 이 테스트 환경을 제시한 거는 뭐냐면은 보통 저 입문자들 학생들한테 이제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조언을 할때 학생들이 제일 고민하는 것이 그거더라고요. 테스트 환경을 어떻게 구축을 해야 하냐. 그러다 모든 환경들을 다 구축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당연히 이제 웹 서비스 취약점 진단을 할 때에는 웹 서비스에 대한 간단한 환경을 구성해야겠죠. PHP 환경을 구성하든 ASP 환경을 구성하든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겠지만은 우리 책에서는 웹 서비스 진단을 중심으로 다룬 것은 아니고 백트랙에 대한 그런 도구들의 효율성을 체크를 한 책이기 때문에요. 제가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이 환경만 가지고도 웬만한 모든 테스트는 다 가능합니다. 당연히 뒤에 보면 이제 무선 네트워크 진단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 무선 AP를 구입을 해가지고 예 이렇게 진단을 하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메타스플로이트 버전 2가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취약점 상세 상세 단계 부분인가요? 그쪽에서 보면은 이제 메타스플로이트 2, 메타스플로이트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래피드 7이라고 하나요? 예, 래피드 7그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만드는 그런 테스트 환경입니다. 그래서 메타스플로이트에 굉장히 적합하게 만든 테스트 환경이지만은 이 안에 보면은 이제 그웹 서비스에 관한 그런 환경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래 보면 이게 다웹 서비스에 관한 환경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웹 서비스나 앞에 제가 처음 설명을 드렸듯이 OWASP 탑10에 관한 항목들 그리고 산스에 관한 항목들을 보면은 다이 환경에서 해도 모두 다 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 서비스 환경 취약점 진단할 때 특별하지 않으면은 PHP 환경에서 진단하기를 원한다면은 이 환경을 사용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메타스플로이트 2에서 할수 있는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메타스플로이트 취업을 준비할 때 아니면은 모든 교육을 할때이 안에서 한다면 시스템 해킹이나 네트워크 해킹 그런 것들도 모두 다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가 펼쳐지기 때문에요. 최대한 많이 사용하라고 해서 제가 소개를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DVL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그 취약하게 설정된 그 환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오래됐습니다. 뒤로 버전이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이걸 메타스플로이트 2 환경으로는 조금은 다릅니다. 그 메타스플로이트 2 환경 같은 경우에는 말했듯이 메타스플로이트에 딱 적합한 그런 환경들, 시나리오에 적합한 환경들이고요. DVL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화면상으로는 잘안 보이는데 나중에 이미지 띄워놓고 한번 보시면은 시스템 해킹에 좀 많이 적합하게 돼 있고 워게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이스프리트 워게임들에 대한 뭐 크래미 그런 것들도 다요 환경에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 환경을 가지고 시스템 해킹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올리디비즈나 아니면 헥스에 관련 거, 헥스 에디터에 관련된 그런 도구들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웹 서비스에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나 여기에 관련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일 압축한 것이 iOS 파일이 1.6기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두개다 테스트 환경으로 적합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환경만 있어도요. 이 책을 그 테스트 실습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두개 환경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요 환경 이외에도 이제 뭐 다양한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저한테 물어볼 때 환경 어떻게 구성하냐고 묻지는 마십시오. 예, 다 소개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는 이제 클라우드 테스트 환경이라고 해서 이 운영자가 좀 머리를 잘쓴것 같아요. 제가 봐도 굉장히 잘쓴것 같은데 여기 이 테스트 환경은 뭐냐면은 사용자들이 자기가 테스트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클라우드 서비스에다가 올려놓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공개적으로 다 오픈을 시켜 놓고요. 여기 보면 SQL의 인젝션, 그 다음에 줄마. 예, 줄마 그쪽이고요. 여긴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SQL 인젝션, 뭐 그런 공격들, CSRF가 공격이 다뭐 가능하다라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공격 그 패턴들이 다 가능한 이미지들을 올려놨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접속을 하면은 접속이 됩니다. 예, 그 서버에 접속이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테스트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양한 테스트 환경들의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가시면 되고요. 우리들이 쭉 검색을 해봤더니 굉장히 많은 테스트 환경들이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테스트 환경들을 받아서 하나하나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아니죠. 그 갤럭시는 안드로이드 환경에서도 백트랙이 설치가 됩니다. 집에 관련된 그 바이너리 파일이 있고요.
거기에 맞게 백트랙이 설치가 되고, 책에서는 갤럭시 2, 갤럭시 3를 기반으로 거기까지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갤럭시 4는 아직 그 테스트는 하지 않았고요. 갤럭2도 일부 지금 테스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설정 파일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에러가 좀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로 그 최적화된 암에 관련된 최적화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버전을 좀잘 맞춰줘야 합니다. 책에서 제시했던 URL이 지금은 없어져 가지고요. 여기 보면은 이 URL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운로드 받죠? 그래서 이 URL 지금 현재 책을 바뀌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또 바뀌면 모니터링 해 가지고 또 기재를 해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요. 책에 있는 대로 순서대로 설치를 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 안드로이드 그 테스트폰이 없어 가지고요. 직접 실습을 못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도구들 받고 파일 받아 가지고요. 책에 있는 순서대로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치하는 순서대로 하면은요, 설치가 보통 한 15분, 20분 정도에서 내에서 걸리는 것 같아요. 속도에 따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하시면 되고요. 요거를 기재한 이유는 이제 그 저희들이 모바일 쪽에서 모바일 공격자 입장에서도 이제 3G 환경에서 어디든지 공격이 다 가능한 그런 위험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모바일 같은 경우도 컴퓨터 성능을 굉장히 많이 따라갔죠. 어떤 모바일 같은 경우는 컴퓨터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 성능보다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능에 대해서는 이제 뭐 문제가 될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백트랙 같은 경우에 아직은 사용하기 조금 불편하더라도 메타스플로이트나 아니면은 사회공학적인 기법으로 사용하는 소사이어 엔진 툴킷 같은 경우 그런 위험한 도구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3G 통신으로 이용을 한다면은 굉장히 추적하기 부분들이 힘들겠죠. 요즘 같은 경우 태블릿 같은 경우에도 리눅스 쪽 환경이나 아니면은 그런 환경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죠. MS가 태블릿 쪽에서는 MS가 강자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은 갑자기 리눅스 환경, 오픈 리눅스 환경들이 갑자기 또 많이 나왔습니다. 반응도 굉장히 지금 좋아요. 그래서 MS도 타이밍이 좀 자꾸 안 맞아가지고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태블릿 같은 경우에도 아마 리눅스 환경 쪽에서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환경들입니다. 안드로이드 쪽과 아마 리눅스가 같이 또 이제 격돌을 할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이상 여기까지 백트랙의 그 환경에 대해서 제가 좀그 백트랙과 그리고 그 환경에 대해 그 진단 환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정신이 없네요. 졸려가지고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백트랙에 대한 정보 수집 단계부터 설명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